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에 위치한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독주택 혹은 또 농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14,824호입니다. 4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의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1141번지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억 4,411만 8,580원이고요.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1억 7,088만 3,000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뭐 약 20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53.79제곱미터, 46.52평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건축된 신축 단독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고요.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2,2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네, 특별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필지에 관해서는 지목변경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목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곳이 이제 나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나주 시내가 되겠고요. 네, 이곳이 이제 함평 읍내가 되겠죠. 무안 광주 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에는 문평 IC, 동함평 IC, 그 다음에 나주 IC,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801번 지방도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런데 이제 저수지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안 광주 고속도로의 나주 IC와 문평 IC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산에 고속도로가 있고요. 양쪽으로 산이 이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도로 옆에는 이렇게 문평천이란 작은 하천이 있고, 위에는 여기는 보로 보이네요. 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한 오늘 주택이 되겠다. 도로가 이렇게 3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는 농지가 되겠고요. 농지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문평천이 있고, 문평천 앞에 도로를 건너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 되어 있는데 하천 이렇게 3면이 도로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농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산이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죠?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데 이제 가벽도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네, 이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보여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죠. 바로 이 주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주택입니다. 신축 주택이죠? 신축 주택이고 뭐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는 논이죠. 예, 논이 위치해 있습니다.
벽 색깔도, 벽 색도, 아주 편안한 느낌의 칼라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 칼라와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택이죠. 방금 전에 봤던 모습입니다. 외부는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가 다된것 같진 않고요. 네, 이런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는 경매에 포함되지 않죠. 네, 뭐 지금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외부는 뭐 조금 더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는 논이고요. 축대를 쌓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신축 주택이죠. 아주 깔끔한 주택입니다.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택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멀리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2층짜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고속도로가 보이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3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